무더운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보다 뜨거운 8월 총총 소식 시작해볼까요? 8월의 총총 소식은 2023 향토 작품 순회 전시 소식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전시장에서 시작한 순회 전시에서 원필숙 통영 옛 총회장은 이 전시가 통영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며 예술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고, 이어 6일 하만 문화예술관에서 이어진 순회 전시는 예술인들의 끊이지 않는 방문으로 그 생기를 더했습니다. 8월 16일에는 제19회 2023 합천예술제가 1회 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합천미술협회, 합천사진작가협회의 전시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32회 전국무용제와 함께하는 경남 명무전이 8월 19일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요. 이 무대는 특히 원로 예술인들과 그 제자들이 함께 무대를 펼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22일에는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산청예총 창립촌회가 진행되어 산청문인협회, 산청사진작가협회, 산청국악협회, 산청연애협회 등 4개 지부 회원들 약 40여 명이 모여 정관결의와 산청회장을 선출해 김도성 초대지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초부터 이어진 2023 향토 작품순회 전시의 서울전시 개막이 서울대학로 한예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지역 교류 협약식까지 펼치며 통영에서 시작한 전시회의 마지막 순회에 완성도를 더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소식인데요. 8월 29일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의 도단위 단체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김종부 진흥원장은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돌아보니 8월도 쉼없이 달려와 벌써 2023년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늘 경남예총과 함께해준 여러분이 있어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 때 더 알찬 모습으로 봐요. 안녕!